추석날이다. 어쩜 이렇게 햇빛이 쨍쨍 났는지 구절초꽃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색색이로다가 구절초꽃이 엄청도 예뻐요. 둘레길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째 둘레길을 운동하는데 옆에는 이렇게나 구절초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아, 오늘 추석날 아침 맛있게 먹고 차례도 지냈고 가족들 모여서 그리고 산소 6군데 하고 친정집 엄마 아버지 산소까지 해서 7군데 성묘하고 이렇게 바오세미 농원에서 놀고 있습니다. 와, 이제 취나물꽃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저희들이 음식에 반찬 맛있게 먹는 취나물인데요. 꽃이 요렇게 예쁘게 흰꽃으로 피었습니다. 요게 취나물꽃입니다. 제가 취나물꽃도 찍어 보여드리며 바오세미 농원에서 요렇게나 놀고 있답니다. 알밤도 주워왔습니다. 알밤, 오늘 주워온 알밤이 한 10kg는 될 것 같아요. 날씨는 너무너무 좋고 엄청도 좋고 한 바퀴 삥 돌아보겠습니다. 와, 진짜로 날씨 좋으네요. 세미도 잘 있고 내가 갖고 놓는 화초들도 비를 한번 맞아서 그런지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예쁘죠? 달리아 꽃도 예쁘고 모든 꽃들이 다 예쁩니다. 이쪽에 천일원 꽃도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엄청도 많이 심어놨더니 꽃 구경은 실컷 집에서 하고 있답니다. 와, 다육이도 이렇게나 예쁘게 자라있고 알려나서부터 쑥쑥쑥 자라있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소국도 예쁘게 꽃피기 시작했고요. 와, 집에서 이렇게 꽃 구경을 실컷 하고 있습니다. 재라는 꽃도 예쁘게 꽃 구경을 실컷 하면서 한 바퀴를 삥 돌아보면서 와, 내가 심하고 있는 심터 의자들 쫙 하고 화분 하나에 봉선화를 심어놨더니 이렇게 봉선화가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와, 날씨는 완전 짱짱짱짱 나고요. 오늘 추운 밤도 땡골 알밤이고요. 쭉 한 바퀴를 돌아보고 내가 갖고 놓는 화분들 요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답니다. 세미야, 바오세미 농원에는 세미가 있답니다. 벌써 3분 35초로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갑니다.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 세미야, 엄마가 왔어요. 우리 4개월 된 세미 여자아이랍니다. 세미야, 유치님들한테 인사를 해야죠. 세미. 예쁘죠? 우리 집 세미랍니다. 제가 바오세미 농원에는 세미랑 함께 놀고 있답니다. 엄청도 좋고요. 이렇게 성모님 앞에 꽃무리 꽃이 이렇게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집 꽃무리 꽃이랍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석산화 꽃인데요. 훨씬 더 예뻐요. 집에서 이렇게 꽃무릎 꽃은 실컷 구경을 하고 있답니다. 와, 벌써 4분 5분이로 다 가네. 이렇게 영상만 핸드폰으로 찍다 보면은 금방 시간이 가요. 와, 시간아 멈추어도 날씨는 왜 이렇게 좋은지 제가 하베라기 축제장까지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해바라기 꽃이 가을을 알리듯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 무궁화도 지금 한참이나 예쁘게 피어 있고요. 저쪽에 빨갛게 핀 꽃들은 꽃무릎꽃들이고요. 무궁화는 이렇게 활짝활짝 예쁘게. 오늘 날씨 좀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하늘은 푸르고 청고마비의 계절이랍니다. 예쁘죠? 이게 설날 풍경이랍니다. 중추절. 오늘은 한가위. 엄청 지금 날씨 같아서는 보름달도 둥근 달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 걸 보니까 무궁화꽃이 살랑살랑 바람에 인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무궁화꽃 찍으면서 제가 갖고 놓는 하우스 배추 보여드릴게요. 오늘이 21일째 하우스에 배추 정식하고 21일째 되는 우리 하우스 배추랍니다. 제가 직접 키우는 거고요. 하우스에 정식한 지 21일째 되니까 이렇게나 많이 자랐어요. 와, 고랑도 제가 이렇게 득득득 긁어줘 가지고 이제 제법 통에 앉으려고 이렇게 노랗게 통에 앉으려고 폼을 잡고 있습니다. 요게 21일째 된 우리 하우스 배추랍니다. 이거 직접 위에다가 물은 주면 안 되고요. 물 주면 안 되고 가세에다가 제가 고랑에만 물 줍니다. 이렇게 잘 됐어요. 여기가 숫자가 몇 개냐 하면은 196개랍니다. 제가 나중에 이벤트 할 때 우리 하우스에 긴장 배추가 몇 개일까요? 하고 이벤트 하면은 196개 그렇게 맞히는 사람이 1등이랍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생채를 심어놨더니 생채가 이렇게나 예쁘게 여기서 한입 따가지고 생채 고기 싸먹을 때 싸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이거 직접 제가 갖고 놓는 생채랍니다. 딱 하고 무궁화꽃 있는 데까지 가서 오늘 영상 끝 할 겁니다. 오늘은 추석날 엄청도 좋습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우스미 농원이랍니다. 제가 할미꽃 심어놓은 할미꽃까지 가고 오늘의 영상 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우스미 농원이고요. 제가 들어오는 입구에 할미꽃을, 할미꽃이 아니라 제가 할미꽃이라 그랬나요? 해바라기 꽃이다. 여기 옆에도 이렇게 꽃들을 다 심어놨답니다. 예쁜 꽃들 다 심어놓고요. 할미꽃 있는 데까지 가서 오늘의 영상 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제가 할미꽃은 집에서 이렇게 축제장에 온 것처럼 할미꽃이라고 또 그랬네. 해바라기꽃을 이렇게 쫙 심어놨습니다. 집에서 해바라기 축제장에 온 것처럼 영상 찍으며 오늘을 즐깁니다. 오늘은 설 추석 날씨도 좋고 핸드폰에 영상 9분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입니다. 해바라기 꽃 구경하세요. 와, 예쁘다. 정말로 예뻐요. 내가 직접 심어놓는 해바라기 꽃 철커. 9분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오세미 농원입니다. 해바라기 꽃.